지금 시선 집중. 그렇죠. 그래서 네. 어떡하지? 근데 제가 영화 죽어도 해피엔딩에서 네. 불어를 수상소감을 한 게 있어요. 오, 마치.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를 했어요. 주시 꽁똥, 바스트 주시 이씨. 그러니까 저는 만족합니다. 왜냐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. 네.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 건 있네요. 왜냐면 감독님이 상을 탔기 때문에 옆에서 네. 진짜 우리 감독님 정말 축하해요. 뭐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어 얘기. 저는 만족합니다. 감독님 상상인데. 아이고 같이 만족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다은 씨도 이제 뭐 영화도 많이 찍고 드라마도 많이 찍고 했기 때문에 시트콤을 찍으시는데 대본에 따라와라는 말이 있었대요. 근데 따라와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거. 저 밖에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사람들 있고 이제 통화로 엄마 오른발 내밀고 발도 비고 내밀고 허리 뒤로 젖어요. 그리고 팔 걸고 약간 콧구멍을 삼각형으로 만들어. 그다음에 따라와! 오케이, 알겠어! 아, 알았어, 자, 레디 액션! 따라와! 반갑습니다. 원래 강남 선배인 줄 알았는데 고향이 경상도에 경상 선배. 예. 압구정동, 서초동, 방배동, 압소방. 축하케론이 아내의 욕되다. 이 제목처럼 아련함과 이 복수가 공존하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제 실제 이제 첫사랑에 관한 러브 스토리거든요. 재밌겠다. 시작은 건축학개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상황이에요. 네. 제가 2학년 때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? 네.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해서 뭐 그 술자리가 있었어요. 또 술이야, 또 술! 오빠, 저 술 잘 못해요. 나도 잘 못해. 또 술이야, 또 술! 예, 예. 아유,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예. 그때는 제가 안 먹였어요. 그냥 네. 그 친구가 그때는 안 먹였어요. 그 친구들끼리 먹다가 너무 많이 취한 거예요. 네. 근데 스스로. 저도 사실 그 친구가 마음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데려다 주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네. 너 내 후배 말고 내 여자친구 할래? 후배 말고 여자친구 할래? 좋아요 선배 이러더라고요. 좋아요 선배. 무슨 CM 장면 같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알콩닥 좋고 이제 CC 가 됐죠. 학교에서 이제 공식 커플처럼 돼가지고. 왜 안 해요? 갑자기. 예. 네.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냈어요. 한 뭐 1년 반 넘게 이제 만나다가 군대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성남에 살았었어요. 네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빠 성남에 있는 공군 부대로 가면은 내가 면회를 자주 오겠다. 집 근처니까. 네. 공약을 보는데 공약. 공군을 입대를 했죠. 네. 공군을 갔군요. 네, 공군을. 입대할 때도 따라왔어요. 그래서 막 이제 눈물 받아 틀어 울고 가지마 오빠. 기다릴게. 근데 안 울었어요. 안 울었어요. 네.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. 아 여자친구 안 울더라. 이거 문제 울면? 있지 않냐. 근데 그런 애가 독한 애니까 잘 버틴다고. 맞아. 울면 한 달 안에. 그래갖고 그런 얘기 있어요. 오빠. 많이 울면 오히려 금방 떠나. 나 군대 갈 때 유튜브 씨가 오열을 했어요. 왜 그렇게 울어요? 사람들부터 연락이 한다가지고 제가 뭐 부상받아서 전화하면 안 돼, 연락이. 그 다음날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. 번호 받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입대를 했죠. 그 훈련이 다 끝날 때쯤이니까 한 두 달 넘는 시점이었거든요. 네. 전화 기회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훈련병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3분? 시간 제한되죠. 이분 한 두 통 정도, 두 통 한 통밖에 못 해요.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. 야, 이거 큰일 나 되겠는데. 야, 이 분하네, 이거. 계속 걸었는데 안 받아요. 거의 한 2분 다 됐을 거예요. 계속 걸었는데. 그래서 한 1분 남아서 그 친구의 동기한테 전화를 했어요. 네. 야, 주리가 전화 안 받아. 어떡해. 선배. 규리. 몰랐어? 뭐야? 안 돼! 뭐야? 걔
남자 생겼는데. 아! 이런...